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을 찾은 두 사람. 그동안 나도 모르게 부담을 준 건 아닐까 엄마의 마음은 무겁기만 한데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키를 재보는 시영이. 결과가 나오는 그 짧은 순간에도 조마조마한 마음입니다. 아직 안 컸는데? 아, 잘 안 컸어. 183.1 몸무게가 66이라고. 아까 간호사님이 183.6이라서 또 컸나 해서. 시영이의 가장 큰 고민은 1년 동안 7cm나 커버린 키와 전지훈련으로 얻은 피로골절, 근육량 검사와 성장판 검사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시작! 하나, 둘, 셋! 놓쳐야 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허벅지, 다리 내릴 때 힘이 좀 지금 많이 빠져요. 내릴 때요?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훈련을 쉬고 휴식기를 가져야 하는 건 아닌지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하기만 한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 3cm 더 클 가능성이 있어요. 2, 3cm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고2고 10에서 15% 성장판이 열려 있으므로 한 2cm에 3cm 크지 않을까? 한번 갖고 와보세요. 제가 받을게요. 이제 악셀이라고 동작을 연습을 하는데 트리플 악셀 가는데 이게 이렇게 밀 때 처음에 괜찮아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아픈 거예요. 아플 것 같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아파요 이럴 때? 아니요. 아니요. 통증은 근데 여기 밑에가 더 네, 뼈에는 무릎뼈 자체에는 이상은 없는데요. 근데 정강이가 주로 아픈 피겨 스케이터는 일반적으로 과부에 의해서 심줄이 많이 부어있거나 또는 심줄에 염증이 오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스트레스성 골절이라 그래서 이것 역시 과부하에 의해서 뼈에 힘이 많이 걸릴 때 오는 현상인데요. 이런 경우일 수가 있어서 추가적인 검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모두 자기 탓인 것만 같아 속상한 하루입니다. 예, 좀 안타까운 건 제가 너무 몰랐고 가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애를 못 살펴준 거에서 부상 방지를 좀 못했다는 게